또 형님이 4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파워스였습니다. 자, 여기서 큰 꿈을 꾸고 큰 꿈을 키운 곳이죠, 우리가 진짜. 근데 지금 형이 그때 당시에 큰 꿈을 또 키우고 꾸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포항의 또 핫한 핫 에이스. 경기장만 들어가면 득점! 굉장히 핫한! 비가 오는데 뜨거워요.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완전 핫갈 포항의 에이스 송민규 선수. 반가워요. 덥네요. 저는 이제 포항 스틸러스 선수 레프트 윙을 맡고 있는 3년차 송민규 선수라고 합니다. 와, 내가 K리그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스피드도 있고 기술도 있고 되게 저돌적이면서 득점력도 있는 그런 선수. 감사합니다. 민규 선수가 또 사이드에서 가운데 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제껴서 주고 나가서 할 때도 있고 제껴서 바로 슈팅 때릴 때도 있어요. 맞죠? 송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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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규! 풀타임 시즌 3년차인데요. 슛! 아, 골! 도리에코! 일첸코 다시 왼쪽으로 연결. 한번 잡고 슛! 아! 골! 지금도 이 선수가 슈팅 코스를 시도하는 게 골키퍼가 가장? 일단 저는 수비수가 서 있을 때 타이밍 보고 드리블을 치거든요. 무조건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드리블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수비수들이 또 먼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블을 가만히 이렇게 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비수들은 어느 정도 이제 무르다 보면 다리를 뻗게 되거든요. 그렇지. 많은 수비수들이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리를 뻗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다리를 보다가 다리를 뻗을 타이밍에 이렇게 치고 한 번 한 번 더 빠른 슈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 타이밍이네. 그러니까는 치고 들어와. 근데 수비가 어느 정도 뒤로 못 가거든. 그때 수비가 내가 이제 패스로 가야겠다. 그때 딱 멈추고. 네, 그때 이제 그 타이밍. 이거 진짜 타이밍으로 빼. 그러면 또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수비가 발 뻗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네. 계속 그냥 런닝 디펜스만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계속 런닝 디펜스 하잖아요. 노리잖아요. 그럼 이제 볼을 수비 먼저 이렇게 친 다음에 반박자 빠르게. 그렇지. 이제 그때는 솔직히 이제 수비 거리가 되니까는 수비가 앞에 있어도 그 타이밍만 살짝만 비켜놓고 때린다는 거네. 저도 수비 출신입니다, 여러분. 저도 K리그 은퇴했지만 제가 찐으로 한번 수비를. 쉽지 않으실 텐데. 쉽지 않으실 텐데. 와, 대기. 진짜 찐으로 해요.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인정! 예스! 아니야, 한 번은 그래도 연습 이렇게 선배님 기분 좋아지라고. 오케이, 갈게요.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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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잡고 나 안 되고 이거 준비! 오케이, 렛츠고! 와! 내 타이밍에는 치겠지야. 그러니까는 내가 언제 치겠지 언제 치겠지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뻗겠다고 딱 멈췄을 때 그때 쳐버리네. 진짜 타이밍이야. 진짜 수비의 타이밍 보고 치는 거. 이거는 캐리가 선 수비들도 안 돼. 알아도 못 막는. 아니, 알아도 못 막는 거 이건. 어떠세요? 바로 미션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러면 바로 미션 갑시다. 이거는 미션 가야 될 것 같아. 자, 기회는 총 다섯 번이에요. 네. 한 번 성공할 때마다 100만 원씩 정립. 자, 미션은 우리가 저 수비 벽을 세워놓을 거야. 네. 저 벽을 세워놓고 민규가 치다가 저 수비를 앞에 두고 페인팅 후에 간결하게. 민규가 잘 넣는 반박자로 때리는 능력치를 갖고 챌린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눈이 없어요. 무조건 다섯 번 찐이야 이거. 다섯 번 끝이야. 다섯 번 끝.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갑시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고! 포항의 영플레이어 후보! 캐리가 영플레이어 후보! 영플레이어!
출발해요. 갑시다. 자, 오케이. 첫 번째 도전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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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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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두 번째 도전! Let's go! 와! 와! 이거는 먼저 골키퍼 해도 차! 아이씨! 아, 이거 골키퍼 손대다, 손대다! 자! 자, 오케이, 합시다, 자! 세 번째 도전! 예! 오케이! Let's go! 가자, 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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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기분 좋아. 역시 영플레이어 잘 먹었다.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네 번째! 와! 성공, 성공, 성공. 성공. 맞잖아, 맞잖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선배. 3골. 자, 다섯 번째 갈까요? Let's go! 네! 네! 우정 갑시다, 마지막!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와! 와! 이야! 좋대! 대박, 닭살도 닭살! 와, 추워서 그러신가요? 아니 아니 진짜 놀래서 놀래서 고할래와 K리그와 한양근육그룹에서 하는 챌린지 기부챌린지 재능 하나 보여줘에 우리 송민규 선수가 총 5번의 시도를 해서 4번의 성공으로 400만원 400만원 적립하였습니다. 와 베리굿 베리굿. 와 이렇게 멋지게 진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우리 팬분들과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화금융그룹 구독자 여러분들 이런 뜻깊은 좀 캠페인에 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은 팬분들 또 빨리 경기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또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면은 송민규 선수가 뛰는 걸 또 득점으로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렇죠. 응원과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 좋은 댓글 잘 남겨주시면 우리가 또 뭐줍니까? 포항 스틸러스 사인 유니폼 5개 그리고 K리그 공식구 2개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한화금융그룹이랑 K리그 고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송민규 선수한테도 감사드리고 오늘 기회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